코닥은 디지털 카메라의 강자였어요. 미리 보기가 없을 수 없었거든요. 이거 코닥이 특허라서. 코닥도 되게 재밌는 회사인데, 그리고 코닥에 대해서 잘못 알려졌어. 디카를 처음 만들었는데 디카를 버려서 코닥이 망했다라는. 내가 너무 답답해서 누구한테 말해주고 싶었는데 말할 수도 없고, 막 그런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냥 한 번만 좀그 구글링만 해보면 나오는 건데, 이거 그냥 안 믿고 딴 사람이 한거 그냥 듣고 얘기한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거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코닥을 다룰 기회가 이제 영영 없을 거예요. 이거 코닥 바이오 당연히 안될 거고. 코닥, 이거 코닥 바이오 때문에 오른 거잖아. 이거 다, 뭐, 되겠어, 이게? 이게 되겠어? 될 수도 있어요.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내 생각에는, 그냥 내 생각에는 안될거 같고. 코닥이 우리 한국인의 입에 다시 오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3일 만에 1400% 올랐을 때, 와, 진짜 많이 오르긴 했다. 3일 만에 1400% 올랐을 때, 이럴 때 코닥을 한번 다뤄봐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다뤄볼게요. 코닥 아시죠? 우리 이거 필름 카메라. 혹시 모르시는 분 있나? 이게 지금은 제가 하면은 다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여기에 이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쫙 빼서 이제 여기다 걸고 이 뚜껑을 닫고 찍으면 이제 여기 하나씩 기록되는 거예요. 사진이 이렇게 하나씩 기록돼서 나중에 이거를 다시 뚝뚝 누르면서 찍는 건데, 나중에 이걸 다시 돌돌돌돌 감아서 요 필름을 이제 코닥한테 맡기면. 이제 코닥은 아니죠. 어쨌든 인화소에 맡기면 인화소에서 사진을 주는 형태예요. 이게 원래 필름 카메라거든요. 이걸 설명해야 되는 시대가 오다니. 이거 진짜 그냥 필수품이었는데. 이거 필수품이었는데 지금 20대들은 모를 거라서 제 생각에 20대 모르겠지. 어쨌든 이게 1880년도에 나왔어. 진짜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2000년대까지 거의 100년 넘게 이 시장을 잡아드신 분이에요. 코닥이 엄청나죠. 이때 코닥이 우선 잡아들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포스트 무버였는데, 그러니까 처음 이 시장을 개척했는데 기술 개발에 엄청난 힘을 썼어요. 코닥은 이 기술 개발에 거의 미쳐있는 회사였어요. 이때 제록스라는 회사도 있었거든요. 코닥과 제록스는 그냥 이 지금으로 치면 구글과 페이스북 딱이 느낌이에요. 그냥 R&D에 미친 개발자 연구원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회사 두 개를 골라라 라고 하면 코닥과 제록스. 뭐 지금은 당연히 구글과 페이스북일 거잖아요. 이 정도로 그냥 R&D에 미쳐있는 회사. 게다가 선두주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엄청나요? 그리고 코닥이 이러면서 가져갔던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뭐냐면,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요 통을 가지고 인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코닥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이 필름 값에 인화값을 포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코닥 필름을 사면 인화를 같이 할수 있어. 근데 남들보다 아주 조금 비싸. 그렇기 때문에 코닥을 안살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게다가 세 번째, 예전에 그때 제가 레이저 블레이드 모델을 설명드렸던 게 있잖아요. 이것도 레이저 블레이드 모델. 뭐냐면 이 카메라와 이 필름이 서로 호환이 돼야 돼. 이세 개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레이저 블레이드 모델도 대단한데, 거기에 필름 값에 인화 값을 포함시켰다니까요. 남들은 나딴거 사면 레이저 블레이드뿐만이 아니라 포스트 무버도 아니고 R&D도 떨어지고 좀더안 좋은 제품을 더 비싸게 인화 값도 따로 내고 사야 돼요. 누가 코닥을 안 쓰겠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독점이 심하다 미친 듯이 심한 거야. 그래서 1950년대 중반에 2번은 없애버렸어요. 필름과 인화는 이것만이라도 하지 말아라. 이두 개를 같이 하는 건 독점이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필름을 하는 회사가 인화를 할수 없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 판결을 내렸어. 근데 이게 중반이거든요? 15년을 이걸 해드신 거죠. 75년을 해드시고, 이제 50년 동안은 1번과 3번의 경쟁력으로만 가져가셨어요. 하지만 요 필름과 인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는 이게 나눠진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이 필름 시장이. 그래서 우리 상가에 인화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화하는 용품들, 인화지라던가 거기에 들어가는 뭐 물들 이런 걸50% 이상을 코닥이 독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너희 이건 너무 심했다. 내가 니네들이 기술 개발하는 건못 건들겠고, 이거 레이저 블레이드는 건들 수 없잖아요. 이거 남들 다 하는 건데, 유일하게 건들 수 있는 이것마저 나눠놨는데 워낙 R&D가 출중하니까 인화하는 이 용품들도 코닥 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
그래서 코닥은 이걸 나눠도 그냥 독점이 주구장창장창 갔어요. 그러다가 이 앞에 보면 근데 뭐 코닥 모먼트 이런 거 그냥 넘길게요. 이거 뭐 다른 유튜버들이 많이 할 테니까 뭐 코닥 모먼트 광고 이런 거는 그냥 넘기고 이러다가 1970년대 우리는 이런 비즈니스가 재밌잖아. 70년대 보면 코닥에 두 경쟁자들이 들어와요. 하나는 폴라로이드가 위에서 까기 시작했고요. 푸지가 밑에서 까기 시작했어요. 폴라로이드는 저희 다 알죠? 즉석 사진이고 약간은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가요. 그리고 푸지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70년대 중반에 진출을 해요. 폴라로이드는 50년대에 진출했거든요. 근데 이 즉석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코닥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후지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70년대 중반에 진출을 하면서 저가 시장으로 코닥을 까기 시작했어요. 코닥은 분명히 둘 다 상대할 수 있지만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상대해야 된다면 그 하나를 골랐는데 그게 폴라로이드였어요. 왜 폴라로이드를 골랐냐? 제 뇌피셜인데 원래 폴라로이드가 50년대에 즉석 사진을 만들었을 때는 이 즉석 사진기의 부품을 다 코닥 걸 썼거든요. 코닥은 R&D에 미친 회사라니까요. 이때 이 사진 업체에 진출하면서 코닥 걸 안 쓰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폴라로이드가 부품을 폴라로이드가 코닥의 부품을 쓰다가 이 즉석 사진 시장이 커지니까 폴라로이드도 R&D에 미친 회사거든요. 폴라로이드도 R&D에 진짜 엄청나게 투자하는 회사예요. R&D 이렇게 투자하는 회사가 이 즉석 시장이 커지니까 우리는 고급인데 부품을 코닥 껐어? 이러면서 코닥의 부품을 하나하나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자체 부품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후지는 어차피 저가로 오고 일본에서 오는 그냥 저가인 거고 폴라로이드는 자기 부품을 이용하던 애였는데 내 부품도 없애고 얘네가 하는 즉석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 우리 그 인화 시장을 방해하기 시작해. 왜냐면 코닥은 아까 말했지만 인화를 필름이랑 같이 팔잖아요. 즉석 시장이라는 건 이 인화 시장을 없애는 인더스트리인 거예요. 이 시장이 지금 돌아보면 디지털 시장이 나오기 전까지 즉석 시장이 커졌지만 인화 시장을 잠식할 만큼 커지진 않았다는 게 보였지만 이 당시는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고. 우리가 이 당시에 돌아갔다고 생각해보면 즉석으로 인화를 해주는데 왜 인화 시장이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이 즉석 시장이 이 시장을 잡아먹힌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근데 얘들 우리 부품도 안 써. 근데 얘네들의 즉석 시장은 코닥의 메인인 인화 시장을 아예 없애버리는 용품이야. 그러니까 코닥은 폴라로이드를 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둘은 피 터지는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코닥이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면 폴라로이드도 R&D의 강자라는 거예요. R&D의 강자인데다가 즉석을 먼저 들어왔잖아요. 혼자 먹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닥이 R&D의 강자이기 때문에 인화를 나눠버렸어도 코닥 걸 안 쓸 수가 없었잖아요. 코닥이 폴라로이드 시장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얘네들이 특허를 다 붙여놨어. 그리고 폴라로이드도 레이저 블레이드 모델을 제대로 쓰고 있었어요. 어떻게 쓰고 있었냐? 폴라로이드가 예를 들면 처음에는 흑백을 즉석하는 걸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칼라를 즉석하는 걸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칼라와 흑백을 즉석하는 걸 만들었다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할 때마다 이 사진기와 필름을 다 바꿔야 되죠. 이 점유율이 큰데 R&D의 강자고 특허도 다 가지고 있어. 코닥은 얘네가 우리의 부품도 이제 안 쓰니까 우리의 인화 시장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 코닥은 똥이 탄 거지. 그래서 이 특허를 몰래 가져다 써요. 그래서 이때 이 특허만 아니었어도 괜찮았거든요. 사실 코닥에서 나온 물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폴라로이드보다. 왜냐면 그 전에 폴라로이드가 너무 독점이었기 때문에 코닥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들은 이 둘 다 이 레이저 블레이드 모델을 쓰면서 이 흑백에서 칼라로 넘어가고 이럴 때마다 이걸 다 유통사한테 떠넘겼거든요. 예를 들면 칼라로 넘어간 다음에 이 흑백 만들어 놓은 거 유통사가 들고 있을 거잖아요. 이런 거 회수 안 해줬어요. 둘 다 회수 안 해주고 그냥 유통사가 이거 갖고 그냥 무너지는 거야. 어차피 다른 유통사 또 생길 테니까. 근데 어쨌든 이 즉석 시장의 유통사들은 코닥도 이걸 하고 있지만 폴라로이드의 이런 거에 너무 짜증났을 거잖아요. 코닥이 하고 있다는 걸 모르진 않았겠지만 나한테 직접 해를 주는 인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폴라로이드의 유통사들은 코닥 걸 가져다 쓰고 싶었어. 게다가 독점이고 소비자들한테도 두 개를 추천해 줄 수도 있고 게다가 코닥의 물품이 나쁘지 않았고. 근데 폴라로이드가
즉석 시장의 특허를 그렇게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코닥은 진출하기 전에 상상도 못 했대요. 근데 우회해도 우회해도 안 되니까 이 특허를 이거를 진출하자마자 바로 소송했거든요. 10년을 소송하고 소송의 결과가 1조를 물어내라라고 1990년도에 나왔어요. 1990년도에 1조예요. 지금의 1조도 큰데 1990년도에 1조를 현찰로 물어내라. 참고로 폴라로이드는 25조를 달라고 소송했어요. 결과는 많이 줄긴 했지만 1조를 물어내라. 와,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래서 코닥은 사실 이 소송의 특허 때문에 원 단위로 얘기한 거예요. 이 특허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시장에서 나가게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때 코닥의 선택에서 위로 가고 아래로 안간게 코닥에 있어서는 엄청난 패착이었어요. 왜냐면 그 사이에 후지가 확 들어왔어요. 후지가 어떻게 확 들어왔냐? 1984년 월드컵에 후지 필름이 공식 후원사로 됐어요. 야,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내가 이거 필름 설명하는 것처럼 이것도 설명해야 돼. 하지만 우리 주 고객층인 40대들은 다 아시겠죠? 올림픽 공식 후원사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은 올림픽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 당시는 올림픽이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왜 어마어마했냐? 왜냐면요. 10년대, 80년대는 글로벌화의 초창기였어요. 근데 지금처럼 IT가 없잖아요. IT가 없어서 글로벌로 광고할 수 있는 매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다른 광고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내가 무언가 하나를 하면 글로벌로 다 퍼져. 그게 올림픽. 글로벌에서 가장 효과적인 광고는 올림픽이었어요. 그래서 글로벌을 노리는 모든 기업들, 코카콜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글로벌로 노리는 거의 모든 기업들은 올림픽의 공식 후원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이거를 뺏기는 건 있을 수 없어. 지금은 뺏겨도 돼요. 지금은 올림픽이 그 정도의 광고 효과가 없어요. 다른 채널도 많단 말이야. 글로벌 광고를 할수 있는. 근데 이 70년대, 80년대는요, 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니고선 전 세계에 광고를 그렇게 때리는 건 불가능해. 그리고 지금은 e스포츠다 많지만 이때는 올림픽 스포츠가 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올림픽이라는 마케팅의 요소가 지금이랑은 비교가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코닥이 폴라로이드랑 싸우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후지가 이때를 쳐서 공식 후원사가 돼버렸어요. 야, 이게 판도를 바꿉니다. 이게 진짜, 아니 이거는 그냥 금액으로 하는 거라서 로비가 아니에요. 그냥 금액에서 밀린 거예요. 근데 포커스가 폴라로이드로 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못 썼던 거죠. 그리고 84년도에 올림픽이잖아요. 2년 후에 86년도 월드컵. 이것도 후지가 먹어요. 후지가 코닥이 폴라로이드와 싸우고 있는 그 틈을 타서 84년 올림픽과 86년도 월드컵에 공식 후원사를 다 먹어요. 그러면서 이 이전까지는 후지가 한 자릿수 초반대 퍼센트였거든요. 미국 점유율이 86년이잖아요. 90년에, 그러니까 90년으로 할게요. 90년에 미국 점유율이 17%까지 올라가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 올림픽 후원사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얘네들이 이 80년대까지만 해도 10% 미만이었거든요? 이 올림픽을 하면서, 올림픽과 월드컵의 공식 후원사를 하면서 17%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코닥은 폴라로이드와 싸우고 있는 동안 안방까지 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후지가 이렇게 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시장이 이때 엄청 성장을 했어요. 이때 일본 황금기잖아요. 지금의 일본이 이때 만들어졌잖아요. 이때 이후엔 일본이 없잖아. 아시죠? 일본에서 자체 시장도 커졌고요. 글로벌도 엄청 수출하던 때였어요. 필름 시장도 얼마나 커졌냐면요. 미국 시장이 이 당시에 2.3빌리언이었고요. 필름 시장 전체 시장 규모가. 일본 시장이 2빌리언 달러였어요. 일본 시장은 후지와 코닥이 나눠 먹고 있었거든. 미국은 코닥만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야금야금 시장, 엄청난 큰 시장에서 저 기술을 쌓고 있다가 코닥이 폴라로이드와 싸우는 그때를 맞춰서 84년 올림픽과 86년 월드컵 공신 후원사를 따고 미국에서도 급성장하고 글로벌로도 급성장했죠. 그리고 그 뒤로 막 중국도 먹고 다 먹었어요, 후지가. 그러면서 코닥과 후지가 그 뒤로 양대 산맥이 된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우리 88 올림픽은 코닥이 먹었어요. 와, 박수. 와, 박수. 그래도 뭐한건 없지만 우리가 이때 후지한테 안준건 기분 좋다.
이때 그래도 84년과 86년을 다 후지한테 내준 코닥에게 우리가 88년은 우리가 졌다. 아, 요거 하나 그래도 기분 조금 나아지네. 기분 조금 나아지네. 하지만 그 뒤로 이 코닥과 후지의 엄청난 엎치락 뒤치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코닥이 완전 1등이었고 후지가 이렇게 됐는데, 이 후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코닥이 폴라로이드랑 싸우면서 후지를 놓친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냐가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돌아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코닥의 오만과 탐용. 지금은 망했죠. 코닥 망한 거 아시죠? 코닥의 오만과 탐용 하면서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고도 상용화하지 않았다. 70년도에. 성공한 거대 기업이 빠지는 오만함에 취해 있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코닥은 오만함에 취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고도 상용하지 않고 이런 기업이 아니에요.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건 맞아요. 1975년도에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고요. 이게 그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예요. 혹시 2000년대생들이 보실까봐, 이게 지금으로 치면 USB입니다. 이게 카세트라고 보이는 거예요. 카세트. 이 카세트에서 카가 차가 아니에요. 이게 차가 아니고, 이게 차 세트가 아니고, 이게 카세트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지금의 USB와 비슷한 거예요. 네. 이게 지금의 USB. 당시에는 최신 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게이 카세트라는 거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지금의 USB니까. 하지만 이 카세트를 보려면, 이게 디지털이니까 인화가 아니잖아요. 요런 머신에 돌려서, 컴퓨터에 돌려서 TV로 봐야 돼요. 이거 너라면 상용화할 수 있었겠냐? 야, 너라면 이거 상용화 할래? 아, 물어보고 싶다. 이거 누가 썼지? 아, 이거 누가 썼지? 너는 이거 상용화 할래? 너. 야, 이거 상용화 하면 이거 병신 아니냐, 이거? 이거 너는 상용화할 수 있겠니? 난 못한다. 나는 이거 상용화 못한다. 야, 이걸 보고도 상용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게 1970년대거든요? 최초의 상용화가 누군지 아세요? 1981년도에 소니가 최초로 상용화시켜요. 디지털 카메라를. 그리고 개망했어요. 상용화를 최초로 한 자도 망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됐냐? 이 디지털이 언제부터 됐냐라고 하면 90년대 중반부터 됐어요.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카세트에 TV로 하는 거면 디카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 첫 번째, 카세트, 메모리가 발전해야 되고요. 두 번째, 디스플레이가 발전했어야 돼요. 이두 개가 발전을 해야 디지털 카메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81년도에 나온 소니 것도 망한 이유가, 이때도 메모리와 디스플레이가 발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90년대 중반 정도부터는, 90년대부터는 이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해요. 그리고 코닥은 그동안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75년에 처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90년도까지 이 디카의 R&D를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했어요. 그래서 90년도 되기 전에 코닥은요, 이 디카 시장을요, 고급 시장에만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소니같이 상용화하다가 망한 게 아니고요, 고급 시장에 진출해서요, 군사, 나사 이런 데 팔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찍은 나사 사진, 그뭐 천체 사진 있잖아요, 다 코닥 거예요. 그때 그 디지털로 찍은 군사 사진, 나사 사진은요, 거의 100% 코닥 거예요. 이 디카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은 게 아니고요, 상용화는 아니다. 요 따위 걸로 상용화시킬 수 없다. 이거는 상용화가 절대 될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코닥은 이 디지털 시장을 완전 고급 시장에만 전념을 해서 군대와 나사 같은 데 팔았어요. 그리고 90년대 디지털이 좋아졌잖아요. 좋아지자마자 바로 상용화에 진출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미지 미리 보기 이런 거 아시죠? 이게 딱 찍고 나면 이미지가 미리 이렇게 저장되기 전에 미리 보이잖아요. 이 기술 코닥 거예요. 이 특허를 코닥이 발명한 특허예요. 디지털 카메라에 이 기술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 이거 미리 보기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지금이야 그것도 좋지만, 옛날 그 디지털 카메라만 보시면 미리 보기가 없을 수 없었거든요? 이거 코닥이 특허라서, 이거 디지털 카메라 할때 코닥이 다 소송 걸어서 이겼어요, 다. 그 정도로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의 R&D를 멈추질 않았어요. 그리고 상용하자마자 90년도 중반에 아까 메모리와 디지털이 발전된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가 성행했잖아요. 91년도에 DSLR을 냈어요. 이게
되게 빠른 DSLR이에요. 남들 DSLR 안낼 때, 정말 몇명안낼 때, 니콘 바디에 붙여서 코닥 DSLR을 냈고요. 그리고 몇년 후에 캐논 바디에 붙여서 코닥 DSLR을 냈어요. 이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이게 98년도에 난 거거든요. 이게 98년도에 나온 건데 91년도에 아까 꺼내고 이 동안 코닥은요 DSLR을요 매년 한 개씩 냈어요. 이때 남들은 3년, 5년 동안 하나 낼까 말까 할 때, 코닥은 DSLR을 매년 한 개씩 냈어요. 요 모델은 무슨 모델이냐면요. 캐논은 DSLR에서 중저가를 맡고 있었거든요. 중가 DSLR을 맡고 있었거든요. 요게 100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캐논 요 바디가 100만 원짜리 바디에 코닥에 이 이미지 센싱을 붙이고 4,50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없어서 못 팔았어요. 100만 원짜리에 코닥 이미지 센서를 붙이고 4,500만 원에 팔았는데 없어서 못 팔았다니까요. 엄청난 회사일 때 디지털 카메라에서 이 중저가 DSLR 말고 이 상위 DSLR에서, 왜냐면 코닥은 이걸 판단한 다음에 상용화를 하지 않고 고급으로 갔잖아요. 고급으로 갔기 때문에 이미지 센싱 기술이 엄청난 거예요. R&D 엄청 했잖아. 디지털 카메라 R&D를 엄청 했으니까 막 이미지 미리 보기도 코닥이 특허로 갖고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100만 원짜리에 코닥 이미지 센싱 붙이면 4,500만 원이라니까? 4,500만 원? 100만 원짜리가 45배 이미지 센싱 하나 붙였다고? 그럼 저가는 안 했냐? 저가는 자기 브랜드로 진출했어요. 자기 브랜드로 진출해서 2001년도에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1위가 소니였고요. 2위가 코닥이었어요. 진짜로! 2001년도 이거 찾아보시면 나와요. 1위가 소니였고 2위가 코닥이었어요. 2005년도에는요, 디지털 카메라 1위가 코닥이었어요. 아니, 이랬는데 디지털 카메라에 진출 안 했다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디지털 카메라에 진출한 거지? 아니, 이 정도에 진출했으면 진출한 거 아니야? 아니, 고급 시장에 진출해서 군대 다 먹고, 나사 다 먹고, DSLR 고급 버전 다 먹고, 남들 3년에 하나 출시할 때 매년 출시했고, 저가도 1, 2위 다투었고, 소니랑. 이 정도면 디지털 카메라 제대로 진출한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남들은 어떻게 진출했길래 상용화하지 않았고, 대기업에 오만에 취해 있었다는 거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아, 난 절대 이해가 안 가네? 도대체 이 근거를 모르겠어. 이 근거를, 이런 기사들이 워낙 많아요. 도대체 왜 디지털 카메라에 진출 안 했다고 말한 건지 나는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의 강자였어요. 그냥 진출한 정도가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의 강자였다고. 그냥 먼저만 만든 게 아니라 디카의 강자. 코닥은 디지털 이미지 센싱 기술을 완전 고급으로 갔고요. 이뿐인 줄 아세요? 아, 디지털 액자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온라인 갤러리. 이거 지금으로 치면 플리커 같은 거거든요. 야후가 인수한? 방향성 괜찮잖아. 디지털 액자 온라인 갤러리. 아니, 누가 도대체 디지털 안 했대? 아니, 디카 시장 혼자 1, 2위 하고, DSLR 고급 다 먹고, 디지털 액자 시장 진출하고, 뭐 플리커 같은 온라인 갤러리 사업 시작하고, 이미지 센싱 기술 전 세계 최고고, 이미지 미리 보기 특허 혼자 갖고 있고, 이러면 됐잖아. 이러면 됐잖아. 뭐, 그때 잘안 됐어요. 그리고 사실 뭐, 스마트폰 이런 거는 뭐, 뒤늦게 출시하다 안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잘하던 회사가, 디지털 잘했거든요. 이렇게 잘하던 회사가 왜 망했냐? 왜 망했냐면요. 다제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왜 망했는지? 제 뇌피셜인데, 첫 번째, 포지셔닝이 잘못됐어요. 아, 이게 조금 크리티컬해. 뭐냐면, 디카 시장을 봤을 때 이제 똑딱이가 있고 DSLR이 있는데, 이 DSLR이 중저가가 있고 이제 고급 DSLR에서 코닥은 요기를 먹었잖아요. 이 DSLR이 기술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고급이라는 건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코닥은 분명히 기술이 좋았지만 이미지 센싱 기술은 되게 2000년대까지도 좋았거든요. DSLR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뭐 2010년도 때까지도 코닥의 이미지 센싱을 넣었다 안 넣었다는 DSLR 매니아들한테는 되게 큰 이슈였어요. 왜냐면 그만큼 이미지 센싱 기술이 좋았거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 평준화됐어요. 100만 원에 4,500만 원에 파는 게 상향 평준화가 된 이후에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저가들이 이 고급을 없애면서 고급 DSLR 시장은 점차 없어졌어요. 두 번째, 똑딱이는요, 스마트폰이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코닥이 이 고급 DSLR과 똑딱이를 먹었는데, 고급 DSLR은 이 중저가 DSLR의 기술 상황 평준화로 시장이 없어졌고요. 똑딱이는 스마트폰으로 시장이 없어졌어요. 코닥은 잘했는데 시장이 없어졌네.
내가 그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가 물에 잠겼어. 그래서 내가 발 디딜 땅이 사라졌어. 아, 진짜 이러기도 쉽지 않다. 코닥은 진짜 포지셔닝 잘했거든? 70년대부터 90년도까지 쌓아온 이 엄청난 이미지 센싱 기술로 고급 디카 시장과 아래로 내려와서 똑딱이를 잡는 좋은 전략을 취했는데, 그냥 시장이 사라졌어요. 그들의 시장이 아예 사라졌어. 그러면 DSLR 밑으론 왜못 갔냐? DSLR 고급을 먹었으면 얘가 가격을 내리면서 내려올 수 있었잖아요. 왜못 갔냐? 코닥은 여기서 인텔 인사이드의 전략을 취했어요. 코닥을 붙이면 4,500만 원이 팔리는 기적을 얻었으니까 인텔 인사이드의 전략을 취했어요. 근데 반도체는 매년 두 배씩 성장했는데 이 디카는 상향 평준화가 된 거지. 그러니까 반도체는 기술로 계속 승부할 수 있었는데 DSLR은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브랜드가 중요해졌는데 코닥은 DSLR 고급 시장에서 인텔 인사이드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브랜드가 없었거든. 브랜드는 저가 똑딱이에만 있었거든. 근데 저가 똑딱이는 없어졌거든. 그래서 코닥은 인텔 인사이드 전략을 잘못하다 망했어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DP. 제가 코닥을 없앴어요. 내가 코닥을 없앴어. 내가 코닥을 어떻게 없앴냐면, DP가 뭐냐? DP는 디벨롭, 현상과 프린트, 인화. 그래서 우리가 인화점이라고 말한 거 있잖아요. 인화점을 실제로 사진을 많이 찍던 당시 사람들은 DP점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DP점이 코닥을 왜 망하게 했냐? 아까 제가 초반에 코닥을 설명드렸을 때, 코닥은 인화의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필름과 인화를 같이 팔았고, 나중에 인화를 뗐지만, 인화 용품의 50% 이상이 코닥 거였거든요. 그래서 코닥은 인화점에, 이 DP점에 집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보통 이때 다들 요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지 않고 상용했다. 오만함에 취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예시 아시죠? 이거 되게 유명한 예시잖아. 어드밴틱, 코닥 어드밴틱. 이게 뭐냐면요. 디카로 사진을 찍어주고 인화를 하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즉석 인화예요. 즉석 인화. 근데 다들 이거 나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나쁜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당시에도 폴라로이드 전략은 살아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그리고 이 마켓이 존재했단 말이야. 근데 디카 시장에서도 이렇게 폴라로이드처럼 바로 뽑는 시장이 필요했고 코닥은 근데 폴라로이드는 디카로 사진이 저장이 안 되잖아요. 디지털로 저장이 안 되니까 폴라로이드에 디지털을 합친 정도의 인화를 하겠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건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망치고 나서, 이걸 망치고 나서 코닥은 이 DP점을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이 디지털 카메라만 갖고 오면, 이제 저건 안 됐으니까, 폴라로이드 저 전략은 안 됐으니까, 디지털 카메라만 갖고 오면 우리 DP점만 갖고 오면, 원래 이제 인화가 없으니까 갖고 오면 우리가 다 인화해 드리겠어요. 라는 이 전략에 마케팅을 좀 많이 썼어요. 마케팅을 많이 썼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 마케팅을 많이 썼지만 그 정도의 실패할 코닥은 아니었어. 근데 98년도에 코닥이 엄청난 실수를 하나 하게 돼요. 아까랑 다 연결되는 건데, 코닥이 이 올림픽 공식 후원사에서 이제 우리 후지한테 지면서 제가 중국도 뺏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큰 시장이잖아. 코닥이 중국 시장을 노리려고 중국 정부에 찾아갑니다. 중국 정부에 찾아가서. 근데 이 당시 중국 정부는 어떤 게 있었냐면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디카가 성행했잖아요. 중국 정부는 이제 DP점이 중국에 되게 많이 있었는데 98년쯤 되고 나니까 DP점의 적자가 조금씩 생기는 거지.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DP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던 시기예요. 중국에는 후지 점유율이 더 높았고, 그래서 코닥은 중국 정부에 어떤 딜을 맺냐. 이 당시만 해도 이거 실패하기 전이니까 중국 정부한테 코닥 독점을 해달라. 그러면은 이 DP점은 다 내가 가져온다. 이 적자 내가 다 떠안겠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당시는 좋은 판단일 수 있었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중국의 인구가 하던 그 DP점을 DP점의 적자를 코닥이 다 떠안게 돼요. 후지 내치려고 이 독점을 가져오면 이 DP점을 내가 적자를 하겠다. 적자를 내가 다 떠안겠다라는 이 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전략을 98년도에 중국 정부와 맺습니다. 요거 컸어요. 요게 코닥한테 상당히 컸어. 요게. 아, 진짜. 10억 인구의 DP점 적자를, 아, 코닥이 다 떠안았다. 요게 좀 컸네. 근데 요 아쉬운 상황에 우리 최악의 대표가 들어옵니다. 우리 안토니오 페레즈. 아, 진짜 역사상 최악의 대표.
역사상 최악의 대표 안토니오 페레즈가 코닥에 발을 붙입니다. 2003년에 발을 붙이고요. 2005년에 대표를 맡아요. 이 안토니오 페레즈가 대표를 맡은 게 2005년이에요. 2005년? 그 전까지 생각보다 매출 안 줄었어요. 매출 안 준 거 보이세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매출이 견고했다고, 코닥이. 내가 말했잖아. 디지털 강자라고. 이 90년대부터 무너진 게 아니라 디지털 강자였다니까요. 하지만 우리 페레즈 형님이 대표를 맡자마자 순식간에. 아, 이형 능력도 좋아. 능력도 좋아. 그 몇백 년에 이어진 이 회사를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바닥으로. 안토니오 페레즈 형님이 하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그리고 이분 너무 머리숱이 많아. 아, 이게 머리숱 관상 때문이네, 관상. 머리숱이 너무 많네. 우리 잘 되기 위해서 이제 승승장구하는 관상은 이제 대머리 수사자상이죠. 우리 손정희 형님. 우리 손정희 형님 대머리 수사자상. 네, 우리 손정희 형님과 그리고 이제 우리의 대피절로는 우리 수인이 형님. 우리 수인이 형님도 우리 대머리 수사자상이지만 이제 우리 안토니오 페레즈는 우리 안토니오 페레즈는 너무 많아요. 그럼 이 형이 도대체 뭘 했길래, 우리 페레즈 형님이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말아드셨냐라는 거 한번 보면, 이분이 사실 HP에서 엄청난 분이었어요. HP의 부사장까지 오르신 분이었거든요. HP에서 왜 어떻게 부사장까지 올랐냐? 이분이 HP에서 잉크젯 프린터 영업의 황제, 진짜로 이분이 HP에서 잉크젯 프린터 영업의 황제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분이 사실 이 프린터 시장 아시죠? 오늘따라 레이저 블레이드 모델이 많이 나오는데, 프린터도 프린터를 싸게 팔고 잉크를 비싸게 파는 모델이잖아요. 프린터 시장에서 레이저 블레이드 모델을 이분이 처음 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실. 사실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야. HP에서 프린터 시장에서 레이저 블레이드 모델을 처음 했고, 잉크젯 프린터 영업의 황제로 바닥부터 HP 부사장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이때 오자마자, 디지털 카메라 다 잘하고 있던 코닥에 오자마자 왜 코닥을 망가뜨렸냐? 왜냐면요, 이분이 한 전략이 뭔지 아세요? 카메라 다 팔고요. 이 디카 포함, 디카 포함 팔고, 특허 팔고, 이 디카 포함 특허예요. 디카 포함 특허 팔고, 우리는 신사업을 하자. 신사업을 하자. 하지만 그 신사업은 잉크젯 프린터 사업이다. 아, 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때부터 디지털 카메라 만들어놨던 그 핵심적인 특허 다 팔고, 디지털 카메라 다 팔고, 내가 할 신사업은 잉크젯이다. 아, 이거 너무한다. 너무한다. 이분 너무한다. 우리는 잉크젯이 미래다.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이 시기에 2005년도에 잉크젯은 너무한 거 아니냐? 2005년도에 잉크젯은 너무한 거 아니야? 사실 레이저 프린터도 하긴 했어. 레이저 프린터도 하긴 했고요. B2B로 프린트를 재신해주는 걸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모든 포커스는 프린터였어. 프린터를 팔고 남의 프린트를 대신해주는 B2B를 하자. 나는 프린트밖에 안 해봤으니까 나는 이거 하자로 간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이렇게 말아드셨어요. 아, 진짜? 이 형님은 진짜 전설적으로 회사를 말아드셨어요. 근데 내가 정말 화나는 게 뭔지 알아요? 이분이 이게 2014년도에 부도가 났거든요. 부도가 날때 던진 멘트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이 멘트 때문에 사람들이 다 코닥이 디지털에 들어오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생각할 거야. 왜냐면 그때 이 페레즈 형님이 2012년도에 부도가 나면서 한 멘트가 뭐냐면, 내가 2005년도에 코닥에 왔을 때 코닥에는 디지털 문화가 없었다. 그래서 이 체질을 바꾸는데 실패했다라고 2012년 부도가 나면서 얘기를 했어요. 디지털 문화가 없는 곳에서 잉크젯을 시작해서 말이 돼? 네,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찾아보면 알아. 이거 나와요, 그냥. 2012년도에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 내가 너무 노력했다. 이 이스트먼이 창업자거든요. 코닥의 이름이 이스트먼 코닥인데 이스트먼이 창업자 이름이에요. 이스트먼의 향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실패했다 이랬어요. 야, 진짜 너무한다. 왜 망했는지 궁금하셨죠? 이세 가지 이유로. 하지만 이 압도적인 대표 한명 잘못 뽑아서, 이두 개도 커요. 이두 개도 작지 않아. 하지만 대표 한명 잘못 뽑아서.
우리는 후지를 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항상 코닥과 후지를 비교할 때 후지는 잘했다. 후지는 잘했어. 후지는 이 카메라를 없애고 필름에서 의류, 전자소재 이런 걸로 갔다 라고 하면서 막 그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필름에 무슨 뭐 콜라겐이 있어서 이걸로 무슨 화장품을 만들었고 이것도 무슨 뭐 인화 작업이 무슨 산성화 작업이라 이걸 아니었어도 화장품을 만들었고 뭐 때문에 또 제약 만들었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코닥은 R&D에 미친 회사라니까요. 코닥이 이거 안 했을까? 코닥은 사실 아까 75년도에 디지털 카메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90년도에 디지털 카메라 제대로 상용하기 전까지 80년도에 뭐 했냐? 단순히 필름만 판 게 아니고요. 이 후지가 이 사업 다각화 2000년도에 했거든요. 코닥은 80년도에 사업 다각화 했어요. 80년도에 이 화학물질로 폴리에스테르 만들고 건강 헬스케어 분야도 진출했고요. 별거 다 했어요. 그래서 코닥이 다각화를 안 해서 실패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후지는 다각화를 해서 성공했고 코닥은 자기 것만 하다 실패했다? 이것도 진짜 개소리인 이유가 코닥은 80년대부터 다각화를 했다니까요. R&D에 미친 기업이 왜 다각화를 안 했겠어? 혹시 루마 아세요? 루마? 이 자동차 썬팅 하시는 분은 루마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자동차 썬팅 필름의 전 세계 압도적인 1위 루마 필름 코닥이 만들었어요. 아니 이거랑 이거 자동차 썬팅 필름 만든 거랑 뭐 콜라겐으로 화장품 만든 거랑 도대체 뭐가 달라? 아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 또 뭐 만들었는지 아세요? OLED. 우리 LG OLED. LG OLED. 왜 LG가 OLED 잘 되는지 아세요? 코닥이 OLED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코닥은 LG에게 OLED를 팔아요. 2009년에. 요 페레즈 형님이 한국에는 좋은 일 했어. 와 내가 페레즈 형님을 그렇게 욕했지만 한국에는 좋은 일 했어. LG한테 OLED를 팔아주는 바람에 LG가 OLED로 작년에 한 5조 매출 5조 났거든요. 이게 아 매출이? 작년에 5조면 이게 5조야 이게 5조. 이게 엄청난 5조란 말이에요. 작년에 LG가 5조 났어. 이거 OLED만 안 팔았어도 코닥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니까? 근데 우리 자랑스러운 페레즈 형님이 이 코닥이 직접 개발한 코닥이 직접 특허권을 갖고 있는 이 OLED를 LG에 팔아주십니다. 그리고 OLED는 LG는 단번에 세계 1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때부터 LG 디스플레이 강자가 되죠. 페레즈 욕하지 마세요. 페레즈 욕하면 안 돼. 한국에서는 좋은 일 했어. 한국에서는 충분히 좋은 일 했어. 네. 그가 비록 코닥을 망쳤지만 그는 LG를 살렸다. 그는 LG를 살렸어. 코닥을 망쳤지만. 이 OLED와 루마, OLED 루마 둘 다 엄청나지 않아요? 이거 코닥이 사업 다각화한 거고요. 이거 우리 페레즈 형님이 다 갖다 파셨어요. 페레즈 응원합시다 우리. 네, 페레즈 응원해요. 그래서 제가 왜 코닥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불편했는지 아시겠죠? 코닥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코닥 하고 후지하고 비교하면서 다각화 실패 그리고 필름에만 집중하면서 디지털 실패 사람들이 코닥을 이렇게 다루거든요. 사람들이 코닥의 실패 요소를 다각화 실패와 디지털 실패로 다룬다고. 코닥은요 제록스만큼이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코닥과 제록스는 지금의 구글과 페이스북이라니까요. 엄청난 R&D로 엄청난 다각화를 했던 사람이에요. 80년도에 그들이 다각화에 M&A도 엄청 했어요. 디지털 이미지 센싱 이미지 미리 보기 특허도 걔네 거고 나사 거 다 걔네 거고요. DSLR 지금 이미지 센싱 기술의 최전방은 다 코닥이 갖고 있었고 똑딱이에서조차 소니랑 1, 2위를 다투고 있었다고요. 도대체 이런 코닥한테 왜 이런 불명예를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앞으로 코닥을 다룰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사람들이 코닥 얘기할 때마다 이 스토리를 얘기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한데 그들은 다각화 실패와 디지털 실패라고 하면서 코닥을 욕하는데 코닥은 분명히 잘했거든. 코닥은 잘했는데 요놈 하나 때문에 우리 LG의 OLED를 선물하고 날라가셨잖아요. 뭐 포지셔닝과 DP점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 투자를 할 때 진짜 주의해야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저희가 기업의 역사를 보면서 실패 사례를 다루잖아요. 우리가 코닥의 실패 지점으로 가보자고요. 우리가 코닥의 실패 지점으로 가서 2000년대로 가봐요. 코닥이 필름이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그냥 교과서에서 배우기엔 그냥 기사로만 배우기엔 필름이 줄어들고 디지털이 높아지는데 코닥이 대응을 못했으니까 아 나는 이때 요런 점을 파악해서 주식을 잘 팔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하지만 때 시점을 보면 코닥은 필름은 줄어들었지만 디지털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었죠. 게다가 코닥이 디지털 액자를 내고 막 플리커 온라인 갤러리를 내요. 괜찮은 사업이야.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가 엄청난데 엄청나게 성장하는 디지털 카메라에 다 미리 보기가 있는데 미리 보기 기술을 코닥이 다 소송 걸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코닥 팔수 있어요? 나라면 이 상황에서 코닥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나라면 이 상황에서 코닥 살 수도 있어요. 지금 제 얘기 들어보면 저 상황에서 코닥을 팔수 있을 것 같아요? 코닥을 살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례를 볼때 진짜 자세히 봐야 돼요. 대충 보는 건 공부가 안 돼요. 이 코닥 사례 대충 보는 게 무슨 공부가 되겠냐고. 그냥 잘못된 사례를 잘못 파악해서 잘못 결과를 유추하는 거예요. 사례를 볼 때는 진짜 사례를 직접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대표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제가 재무제표도 꼭 봐야 되고 제가 했지만 대표를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게 꼭 보셔야 돼요. 그잘 나가는 회사조차 이 대표가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회사의 역사를 볼때그 역사를 진짜 기사를 참고하시면 안 돼요. 기자들은 이렇게 쓴다니까요. 기자들은 이렇게 쓴다니까? 기자들이 왜 리서치 하겠어? 귀찮게. 아, 코닥 대표가 말하니까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기자 쓰는데, 이거 그냥 악플 재생성이잖아. 이거 그냥 악플 재생성이라니까? 여기에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야.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꼭 보셔야 돼요. 진짜 저는 절반의 운과 절반의 CEO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운의 요소도 버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분산을 꼭 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포지셔닝은 사실 지금 봐서는 명확하지만, 내가 발을 뻗은 두 다리만 사라진 게, 지금 봐선 명확하지만, 그때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이 전체 카메라 시장에서 내가 발 닿은 두 자리만 사라질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운이에요. 저는 코닥이 망한 이유가 운 50%, 대표 50%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산도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코닥은 좀 좋은 눈초리로 봐주시고, 우리 페레즈 형님은 LG OLED 만세.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